전략가. 기왕 전략가 나온 거 부리나 볼까? 기지오. 건방지은 심장색. 지금 심장 잡으러 간다. 기다려라. 최대 체력 2장 배달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가 불린다 와서 다행이네. 라가 불린 눈이 희미해졌어. 아씨. 과연 게임이 끝나고 누가 웃고 있을까? 갓잿비 불쾌. 불쾌 2층 3층. 응? 뭐야 꺼져. 뭔 병풍 무검이야? 강화면 된대. 제거 졸라 잘 되네. 제발 여기서 카드 하나 나와야 된다. 뭐라도 좋은 거. 웃고 있는 건 희생이고요, 네프러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씨. 슬라임 크러쉬는. 조개 화석으로 맞고
아이 고다고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저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했는데 흉내를 못 내겠네. 처분 유리칼 강폭 궤도나 찾자. 궤도 오케이. 전략가 2고개 1궤도 갓대기다. 수고 램지. 궤도 나옴. 다 꺼지셈. 불 보면서 강화 하나 쭉 봅시다. 아 잠만. 아, 넌좀 빠져 있어. 불안한 소리 하지 마세요. 됨. 여기서 하드 카운터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도 됨. 암튼 됨. 예비 지금 필요 없지. 나중에 필요하지. 되는 판이다. 야, 이거 된다. 가능. 가능. 몹시 가능. 아, 되는 판입니다. 수고. 심장쌤 목 닦고 기다려라. 심장쌤 킬각 나왔죠? 지금 이게 망할 수 있나? 당장 궤도만 강화되면 아 근데 무한히 아니면은 일단 독 같은 거 있어야 되고 달팽이 대비하려면은 또 밸류 높은 카드 있어야 되지. 단원 안 나오나? 독이랑 뭐 단원이랑 남은 고개 한 개도 강화를 하자. 팅샤 나오면 싸그리 해결됨.
이런 거 말고. 곱창 넣어도 될것 같은데. 엘리트 갈까? 근데 엘리트에서 부상 하나라도 받으면 고한데. 첫 턴에 바로 돌아야 고래 안 봄. 이 정도는 부상 안 받아서 괜찮습니다. 칼치는 잡았고. 승원님 반갑습니다. 총매같이 다음 턴 보는 카드는 필요 없죠. 한 턴에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달팽이가 나타난다면 어떨까? 세상에. 충전 중이다. 충전 중인 채로 끝나게 될 것이다. 자식들.
사일런트 레이드를 왔다가 패턴을 보고 터지는 망팟의 모습이다. 얘또 한참 때려야겠네. 대단원 있으면 좀 손가락 덜 아픈데. 팅샤다만 물론 팅샤했으면 띠링띠링 거리느라 하루 종일 걸리겠지만 그래도 띠링띠링 되는 게 낫지. 적어도 지금보단 빠를 거니까. 능지 처참 괜찮겠는데. 근데 결국 달팽이가 문제잖아. 근데 달팽이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 달팽이에 도움되는 카드가 필요함. 아스트롤랍의 하위 호환. 근데 이거밖에 뽑을 거 없음. 젠장. 잘 나오긴 했는데, 잘 나오긴 했는데, 아이씨, 잘 나온 거랑 별개로. 이제 상점에서 줄 것도 없다. 야, 뭐지요? 무검? 무반밖에 쓸게 없네. 핑하. 상점에서 뭐다 넌. 진짜 아까 총매라도 살걸 그랬나? 대충은 내가 실수했다.
압축은 허락하였으나 키카드는 허락하지 않는구만. 돌지만 내리박아도 일단 밸류가 괜찮긴 한데 그걸로 모자랄 뿐이지. 달팽이가 그 지하철 센게 문제지. 핑핑이 극혐인 부분. 갓진이 효자 카드입니다. 킹갓진을 쓰십시오. 제비 한 장이 하면 되겠지. 마무리 쓰면은 딜이 좀 나오긴 할 건데. 아니 누차 말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핑핑이야. 핑핑이 아니면 다 잡잖아. 근데 핑핑이 상대로 마무리가 데미지가 나오진 않잖아. 규준순환덱 극혐. 야 켈리 줘봐라. 핑핑이 돌진 꼬라박으면 되는데 최대 체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못 잡을 것 같은데. 얘도 원턴 킬 되나? 되지 않을까요? 아씨 잘못 눌렀다. 아씨 빨놀림 넣어야겠지. 아씨, 대단원이 진짜 나오네. 프리탐 드로우 발려. 무검 지우려고 했었는데 딴 거 지울까? 생존자 지울까? 이제 다음 물음표에서 상점 나오고 붕팅판 메가범. 어우 끔찍하네요. 그건 좀 혹시 직업이 사탄이신지. 방금 대단원 각이었는데. 아니? 아, 내 덱인 줄.
넣을 건 없다. 드롭 관련 포션이나 좀. 머단원이 붙긴 했는데 아 킬각이었는데 확 막 아씨 돈 주고 샀는데 아니 돈 주고 샀는데 젠장 2단원 해봤자 말리기밖에 어쨌든 고개가 안 잡히는 그 상황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전략가를 일찍 잡아서 파워카드를 터는 게 좋은 상황이죠. 공포 포션? 집중 필요 없고, 내장해체 필요 없고. 개꿀. 어? 개꿀. 엘리트 두 마리는 못 잡네. 어차피 카드 볼 거 없으니까 물음표 가자. 단음 대단은 아니었어? 근데 포션 쟁쟁한데 저 중에는 공포 포션 빼는 게 낫겠지 아이 상점 중에 때리고 싶다 예전에는 상점 주인 때리는 모드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젠 진짜 상점 주인 빼고 싶다 허허 허허 저거 더빙도 빡치라고 저렇게 해놓은 느낌이 피해 방상 으이 아이씨 잘못 눌렀는데 잘 먹었네
아닌가? 걔도 필요 없는데. 아, 뭐 하나 있으면 안정적이고 좋겠지. 탈피는 게 싫다. 엿같은 탈피. 여기서 또 순무가 일을 하는구나. 일부러 안 쓰는 겁니다. 오미님 나가십니다. 달팽이새 그래도 퍼펙트 하긴 했네. 아 근데 달팽이 얘 그냥 너무 스트레스야. 진짜 싫어. 저거 저백투성이 넣으면서 약간 맛이 났어. 그 아래 승천에서는 그렇게 막 역겹진 않았는데. 3단 디버프 거는 패턴 생기고 저백투성이 두 장씩 넣으면서 애가 삐딱선을 탔어.
우리 달팽이에서 느그 달팽이로 바뀐. 심자나 이제 누가 허접이지? 이제 저거 강화할까? 구르기? 구르기 아니면은 구르기 아니면 대단원 이건데. 아 무력화 무력화도 나쁘지 않겠다. 구르기가 제일 낫겠지.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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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정밀 끌기 바빠 좀. 야 루시비면 차 어디 갔냐. 첨탑했다. 여기가 첨탑이다. 예비? 예비 필요 없이 됐다. 심장 허접해. 드로우 포션이나 뜨지 드로우가 안 떴네. 어차피 다음 턴 구르기에다가 향로라서 별 상관없어. 다음 턴은 쉬는 턴이지. 다음 턴은 그냥 공원화
공원 하나 태우고 넘기고 그 다음 턴은 향로고 다음 턴에 연타 어차피 영댐이구나. 아, 나댐 왜 돌리고 있지? 향도야. 이번 턴에는 구르기 할 필요도 없다. 물. 아, 히오스님 레스댄3 감사합니다. 뭐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잠깐 돌림 근데 이번 판 진짜 카드 잘 나네. 세키로면 튕겨내기가 있어야죠. 오벌카드 더미에 고개 있는 채로 이번 턴에는 그래도 구르기를 쓰고 넘겨야 돼. 심장 녀석 버퍼조차 떼지 못하는군. 세레모니인가 생각. 아니 세레모니 안 해도 되는데. 과로가로니. 세레모니 안 해도 되는데. 과로가로니 미소를 터대는 세수와 과로가로 한테한테 중과로와 세수의 거. 불편. 심기 불편. 왜 난 열심히 이겨놓고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난 이겼는데. 이겼는데 졌다. 어차피 제가 이겼기 때문에 무력화로 데려잡을까? 가시로 잡을까? 가시로 잡자. 찍. 흐접색. 염통 주제. 방송 못했다. 1층 이후에 모든 엘리트 퍼펙트 했네. 덱 쓸데없이 돌리느라 방송 못했어.
심장한테 인성 줄 만한 애쓰면은 25점 더 받는 건데. 인성 벌점.